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Okay. 4시 40분 정도라, 이거 주택가는 좀 소음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소음에 좀 민감하거든요. 예,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뭐 빨리 뚫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그리고 내일 또 추웠다고 해가지고, 작업하고 나면 이제 물도 빼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면, 집에 가서 빼도 되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신속. 빨리 어떻게 뚫을 것인가 판단해서. 여기는 건물이 오래되지 않아서 스크린조가 있을 것 같아. 스크린조 꽉 찼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네, 속도를 준수하세요. 스크린조가 꽉 찼을 것 같아. 스크린조가 왠지 차서 네, 여기는 스크린조 정화조 방식일 것 같아요.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아, 좀 조용히 해봐. 얘기 좀 하고. 분명한 거 스크린조가 꽉 찼을 것 같습니다. 느낌에. 예. 왜냐면 준공이 7년이면 그동안 스크린조 청소를, 안 한 것 같아. 왠지. 6-6. 예. 6-6. 반대편 쪽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네. 예, 여기 6-6 도착했어요. 네. 자, 저거 벤츠는 무조건 빠져야 됩니다. 빼고 작업해야 되니까. 예,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화장실 여기가 영리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세대. 예, 여기 뭐 보고. 예. 여기 스크린조 지금까지 청소 한 번도 안 했죠? 네,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차 이거 빼주셔야 돼, 벤츠. 예, 예. 여기 차 여기서 작업해야 되고, 아까 일단 스크린조 먼저 볼게요. 아마 깎였을 것 같아. 아닌데? 스크린조 깨끗한데, 상태? 예. 봐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차는 빼주셔야 되고, 경기 볼게요. 작업을 여기서 넣어야 될지. 여기 화장실 여기? 예. 네네네. 일단은 차를 먼저 빼달라고 해도 돼? 네. 네. 아이고, 꽉 찼네. 근데 맞네. 어이구, 꽉 찼네. 그래요. 저쪽에서, 스크린조에서 해봐야겠네. 아이고, 사장이 차네. 무지하고 있던 사장이 차네. 여기도? 아, 기네. 호스도 여기도 있네. 오, 잠깐만. 이거 열면 나온다는 거죠? 네네. 네, 알겠어요. 아니야, 못해도, 채야 못, 원래는 다 저기, 거의. 아, 다른데, 20만 원이라고. 아니, 그거는 이런 장비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간통시키는 장비 들고 와가지고. 예? 됩니다. 아니에요. 그럼 그 업체 한번 불러보세요.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 그런 그분들이 하는 장비하고 저희 장비가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예. 아, 사장님, 그리고 작업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니, 이게 왜냐면은. 아니, 그것 떠나서 지금 이 작업이 어떻게 막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청소 좀 해주신 편이에요. 네. 일단은. 일하기도 전부터 돈 깎고. 그 사람이 일할 맛이 나냐고.
그니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저렇게 벌써부터 자꾸 생각을 하네. 그냥 그만큼만 해주는 거야. 그만큼만. 농담이 아니라. 이미 더 주려고 마음이 없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 응?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뭐 호스 연결하는 거야. 쓸까? 배 막혀 쓸까? 배관이 막힌 거죠. 두 개가 동시에 그런 배관이 막힌 거. 여기 있으면 옷 버리시니까 네. 좀 떨어져 계세요. 집에 들어가요? 예, 예. 아니 옷 버려요, 옷 버려요, 진짜. 자, 회전 노즐. 오늘도 회전 노즐로 갑니다. 공이 가득하네. 자, 터져 나옵니다. 보세요. 똥 터져 나오는 거 보시라고. 예. 자, 가서 변기 확인해 보세요. 변기 확인해 보세요. 변기 확인해 보시라고. 물듯이 나오는 거야, 물듯이. 사장님, 나 이거 스크린도 왜 안 막혔는지 알겠어. 구멍 다 뚫어놨잖아. 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나중에 여기 지금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어. 물티슈 있죠? 네. 여기 가면 여기 나중에 뚫으려면 돈 더 나와. 이거 망 사다가 여기 그거 있잖아요. 그 우리 고기 구워 먹는 네. 망 그거 걸쳐놔야 돼. 이거 이렇게 잘 나가게 한다 이렇게 하면 저기가 막혀요. 그러면 더 뚫기 힘들어. 그리고 저기 반려견 사료 버렸어요. 사료 반려견 사료가 막힌 거라고 사진 찍으시라고. 반려견 사료가 막힌 거라고. 누가 반려견 사료를 버렸지? 고양이나 이런 그런 거 자주 그런 게 잘 막혀요. 고양이 사료가 아니라 그 있잖아 바닥에 까는 거 뭐야 그. 이제 경기 물 내릴 거예요.
예, 잘 내려가요. 이제 원래 잘 그게 안 떠내려가요. 물 먹으면 불어. 예, 있잖아요. 저 안에 화장실도 제가 다 청소해드리고 가요. 저희는 그냥 안 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일도 하기 전부터 돈 얘기하면 누가 일하고 싶어해. 그만한 가격을 받고 다 일을 해요. 아시겠죠? 여기도 청소 다 해드려요. 저기도 해드리고. 그게 노시라고. 예. 이거를 봐봐요. 어디? 봐봐. 여기 다 뚫었어, 일부러. 원래 여기가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다. 이거 봐, 일부러 틀었잖아. 이러면 나중에 여기가 막혀. 봐봐. 돈을 깎으면 그만큼밖에 할 수밖에 없어. 만약에 제대로 주면 이거 다 청소도 해두고 가. 근데 일하기 전부터 돈 깎고, 그럼 누가 일을 하고 싶어 하냐고. 여기 이거 반려견 사료 다 그걸로 막힌 거야. 아니 저기 그 뭐야 변 그 까는 거. 아유 꼈다. 어허. 이거 그럼 한번 이렇게 빼면 된다. 걸렸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이제 끌고 나올게요. 저거, 에이, 에이. 강아지, 사료, 그거 있잖아요. 다 그거라고 나오는 게. 저게 막힌다고. 다 끄집고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저거 사진 찍어놔서 붙여놓으라고요. 찍어놔요, 이거. 이게 물이 배 안에 있는 거 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힌 거예요. 이게 범인이에요. 이제 정리하고 청소하고 안 해도 다 청소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이거 봐. 버린 거야 이거. 이봐. 와, 씨. 하루, 이거 뭐야. 그거야, 그거.
앞에 두고 하는데. 물통도 내가 적었어. 그래서 저걸 좀 써요. 뭐를요? 수도 여기서 연결. 아유, 그거 연결해 호스에 찝으면 여기 빠져요.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 나사를 돌려. 네, 네, 나사를 물려 갖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 잘 나온다. 기름배 화수배가 아니었으면 조금 고생했을 수도 있어. 네. 벤치. 야. 벤치가 좋은 차네. 저는 이제 누수 현장 답사 가면 딱 시간 딱 맞네. 그래도 저분 처음에는 막 깎으려고 했던 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안 깎았어요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 깎지 않고 제가 마무리 다 져주드리고, 일하는 거 이제 시원시원하게 하면 이제 제가 있잖아요. 일하는 것도 보기 전에 먼저 이렇게 가격 돈을 깎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하는 사람도 괜히 이제 일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예? 일하기 싫어진다고. 왜냐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도 모르면서 벌써부터 가격을 깎는다는 거는, 예. 어쨌든 저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뜯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의 가치는 내가 올리는 거다. 나의 가치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다. 아무튼 오늘 지금 고압 세척 현장에, 주제는 이렇습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만들어 가는 거다. 예. 만약, 거기서 깎았어. 처음부터 깎은 얘기했어. 그러면은 막, 깎을 돈 받을 생각에 막 대강대강 해버리면 아마 그분도 돈 주기 싫을 거야. 하지만, 나한테 감히 이제 나를 깎어? 나는 왜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아시겠죠?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나의 가치는 내가 올리자. 이겁니다. 네. 갑니다.